승민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 예. 저요, 오늘, 뭐지, 센터에서, 뭐지, 한자하고 바로 출력했는데, 원래 오늘 여기 영어를 안 하니까, 뭐지, 갑자기 영어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쪽지 뭐, 아니, 뭐야, 문자 보냈어. 그래서 제가, 뭐지, 미술학원 가려다가 입구 앞에서 아마도 영어 학원을 뛰어왔어요. 잘했습니다. 다행이다. 자, 그래서 그냥 기차 타는 중이다. She is taking a train. 트레인 틀렸던데요. 초등학교 5학년이 트레인을 못 쓰면 어떡합니까? 트레인이죠. 트레인. She is taking a train. She is taking a train. 오케이. 그래서 take a train 한 물드세요. 오케이. 설명하면 좀잘 들어라. 기차 타다죠. 이건 기차 타다. take가 하다시고요. 그래서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taking a train 하면 무슨 뜻이 된다고? 기차 타는 중인. 어떤 기차 타는 중인. 무슨 시 바뀌었으니까? 어떤 시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is 합치면 기차 타는 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뭐 하다시에 ing 붙여서 하다시에 ing 붙여서 뜻이 어떻게 바뀐다는 건 선생님이 7번 정도 설명했어. 이제 다음번에는 알아야 되겠지? 아, 맞다. 는 필요 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택시를 차는 중이에요. She is taking a taxi. She is taking a taxi. 그래서 뭔가를 탈 것들을 타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들을 책에서 배운 겁니다. She is taking a taxi. 그러면 이 대답도 90% 뭐라고 부를래? Where Okay. who is 후는 어떨 때 씁니까, 승민아? what? Who are you가 뭔 뜻인데? 나는 누구니? 그럼 who가 무슨 뜻이겠어? Who는 what? 아, 안 되고. 안 봐도 돼. Who are you는 넌 누구니 아니에요? 넌 누구니? 그럼 who가 무슨 뜻이겠어? 누구니? 누구란 뜻이죠, 누구. 이 택시가 사람입니까? 어? 택시는 무엇? 이름씨잖아, 이름씨. 그러니까 무엇을 그녀가 타고 있는 중이니라고 물었더니 택시를 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를 타고? 지금 가만 보니까 승민이 who가 뭔지 모르고, when이 뭔지 모르고, where가 뭔지 모르고, what이 뭔지 모르고 있잖아. who는 무슨 뜻이라고? when은? 언제? Where는? Where는? 어디? 어? 초등학교 5학년이 이거 모르겠으면 어떡해? What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다고?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들은 Who, When, Where, What, How는 무슨 뜻이야? How? 어떻게? Why는? 왜?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이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어? 니네 반에 모르는 애들 많아? 걔들하고 똑같이 중학교 올라가갖고 50점, 60점 맞든지. 그럴 거지? 무엇을 타고 있는 중이니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이 대답도 뭐라고 부르면 돼? Okay, 그래서 뭘 타고 있는 중인지 묻고 싶으니까 뭐라고 묻는다?
What is she taking? She's taking a taxi. Okay. 그래서 뭐라고요? 뭐라고 묻고? What is she taking? 했더니 She is taking a taxi. She is taking a taxi. 계속해서 너 어디 가고 있어?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그래서 where의 뜻이 뭐예요? 어디? 언제는 뭐였어? 언제? When? When은? 네? 왜? 아, how? Why? Why? 아. 아. 어떻게? 어떻게? 네? 어떻게가 영어로 뭐라고? 아. How? How? 오케이. Go의 뜻은 가다고 going은 무슨 시대 쓰니까 어떤 시대 쓰니까 are you? be 동사랑 같이 해서 가는 중이니. Where are you going? 오케이, 그래 너 어디 가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어디 가고 있니? Where is he going? Where is he going? 다음, 난 병원 가고 있어. I am going to the hospital. 오케이, hospital. 몇 가지 소리? 얘는 hey. 얘는 hey. hospital. Hey. 그래서 나는 병원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m going to the hospital. 오케이. 그래서 to the hospital. 병원으로 난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What? Yeah. Where is he going? 나는 병원 가는 중이야 라고 누가 대답했어? 네. 그럼 병원으로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로 잖아 어디로 어디 그러면 너는 어디 가는 중이니 나는 병원 가는 중이다 할 거 아니야. 네. 너는 어디 가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부른대?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그랬더니 I'm going to the hospital. 난 병원 가는 중이다. 네. 알겠지? 네. 그치? 네. 어, 그럼 너 어디 가고 있는 중인지 묻고 답해봐. Where are you going? I am going to the hospital. I'm going to the hospita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시장 가고 있어. Market. 오케이, 역과의 소리. Mar. 얘는 market. market. I'm going to the market. 오케이, 그러면 to the market. 시장으로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the market. I'm going to the hospital. I'm going to school. I'm going to the market. 계속해서 그는 은행으로 차 타고 가고 있어요. 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오케이, 그럼 가고 있는 중이다. He is going 은행으로 to the bank. 차를 타고서 by car. 그러면 to the bank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그러니까 Where is he going? By car. 그래서 그는 차 타고 어디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답해 보세요. Where is he going by car? Where is he going by car? 그랬더니 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by car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is he taking? 자, 가봐. 한글이야. 내가 지금 가리키는 건 그는 차를 타고 은행으로 가는 중이다 라는 뜻이 He is going to the bank지. 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지. 근데 내가 이 대답을 듣고 싶다고.
그러면 차를 타고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아니 한글로 먼저 하라고. 차를 타고 은행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해서 차를 타고 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너는 우리말로 뭐라고 물을래? 그는 무엇을 타고 은행으로 가니? 아니면 그는 어떻게 은행으로 가는 중이니라고 묻겠지. 그는 은행으로 어떻게 가고 있어요? 그랬지. 차 타고 가고 있어요. 이러잖아. 그럼 이건 우리말로 어떻게 또는 무엇을 타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럼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그럼 이제 영어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How is he going to the bank? 라고 묻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 은행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묻고 답해봐. How is he going to the bank? 그랬더니 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묻고 답해봐. How is 자, 은행으로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은행으로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우리말로. 언제야? 언제? 라고 물었는데 은행으로 이래? 아니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 어디로? 은행으로. 그러면 은행으로 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겠어? 어디로 가요? Where is going by car? 하니까 Where is he going by car? 그는 차 타고 어디 가고 있는 중인지 묻고 답해보세요. Where is he going by car? Where? 어디로? Is he going? 그는 가는 중입니까? By car. 차를 타고. Where is he going? Where is he going by car? Where is he going by car? 묻고 답해보라고. Where is he going by car? 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is he going to the bank? 정리해서 다시 얘기해봐. How is he going to the bank? 그럼 이제 좀 끝까지 해봐. 묻고 답해보라니까. How is he going to the bank? He is going to the bank. 알겠어요? 오늘 했는 거 잘 기억해. 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오케이. 그는 약국으로 버스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He is going to the drugstore by bus. He is going to the drugstore by bus. He is going to the drugstore by bus. 그러면 to the drugstore란 대답 듣고 싶어. 약국으로란 말 듣고 싶어.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겠어? Where is he going? Where까지 왜 안 해? Where is he going by bus? Where is he going by bus? 가 우리말로 무슨 뜻이야? 너는, 그는 그는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니? 그랬더니 약국으로 간다는 말이죠. 자, 한 번에 좀 하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래? 아까 한 거요? 네. 네. 그러면
He is going to the drugstore by bus. 그러면 버스를 타고 오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네.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래? 그러면 who 아니 how is he going to the drugstore? How is he going to the drugstore? He is going to the drugstore by bus. 됐습니까? 네. 뭘 배우고 있는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약국으로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뭐고 답해 보세요. 약국으로. 그러면 where? 어디 가니까 where? Is he where is he going? 어디로 가는 중이니 그는? 버스를 타고 by bus. Where is he going by bus? He is going to the drugstore by bus. 뭐라고요? Where is he going by bus? He is going to the drugstore by bus.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라는 말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래? 버스를 타고니까. 저기 가운데 자리 비었어. 머리 자리. 좋은 날 이 자리 쓸게. How is he going to the by bus? He is. 바이버스란 말 빼야지. 네? 아 맞네. 어떻게 가는 어떻게 가니 약국으로 버스를 타고 있다 이잖아. 약국으로 걔 가니 버스 타고 간다 이잖아.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 그럴래? He. 아, where? 아니. How is he going to the drugstore? He is. 자 약국으로란 말은 왜 빼? 아 맞네. He is. 아 where? 라고 물었더니 he is going to the drugstore by bus 라고 한다고요. 네. 수고했습니다. 하던 거 계속 하세요.